뭔가 잘 나오긴 했어요. 움직임이 다 있는데. 조금 더 위아래 움직임이 더 강조가 되고, 뒤로 좀더 가도 될것 같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전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타격감을 살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게 좀 나가주면 좋겠어요. 그만큼 좀더 뒤로. 위로도 해서 들어오. 밀렸다가 조금 꿀렁 하는 느낌을 좀더더 줘야 될것 같아요. 위로 올라왔다가 밀리는 회전도 숙여줬다가 탁 뒤로 밀리면서 먼저 들리는데 너무 뒤로 넘어가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닥 밀렸다가 퉁 올라와서 타이밍 좀 바꿔줘야 되겠죠. 좀더 뒤로 보내고 다리도 조금 이게 무릎을 꿇릴 거면은 앞뒤로 좀 많이 안 벌어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요게 밀리는 쪽으로 좌우 움직임도 들어가서 무릎을 꿇기 좋게 다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밀리고, 컴 자체가요. 그럼 얘 밀리는 다리 방향도 딛는 곳이 조금 더이 정도로 갔으면 얘도 뒤따라오는 게좀더 빠르게. 무릎 꿇기 편한 곳으로 맞춰주면 좋겠죠. 있는 곳이 한이 정도. 있는 것도 이제 빼면 이렇게 해서 이 자체도 살짝 이쪽으로 밀리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왔다가 툭 짚고. 컴이 살짝 올라갈 때, 살짝 왼쪽으로 살짝 밀리면서, 약간 그로기 상태, 포즈를 잡아준 다음에, 숙이고 있는 상태겠죠, 약간. 이렇게 딛고, 살짝 밀려오면서, 스카인도, 약간 숙이고 있는 상태가 낫겠죠. 떨어지면서, 퉁 찍을 때 들렸다가 숙여줬다가 컴도 이렇게 바로 찍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찍었으면 이 정도에서 눌렸다가 밀고 나가면서 쿵. 나가서 쿵. 무릎 꿇고 튕겨 나갔다가 좀
타이밍 쪽으로도 조금 신경 써주세요. 무릎 꿇고 허벅지가 종아리 이렇게 눌렸다가 눌리면서 나가면서 타이밍도 펴주는 곳이 여기니까 타이밍이면 되겠네. 밀리는 거좀더 세게 해주시고 무릎 꿇기 편하게 다리 바꿔주고 무릎 꿇고 종아리 허벅지 눌렸다가 퉁 튀어나가서 쾅. 이 타이밍 맞춰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다리랑 스파인, 팔, 머리 이렇게 좀더 작업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뒤로 더잘 밀리는 게더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만 잡고 여기 뒤로 밀리고 하는 게 회전까지 여기서 이렇게 밀렸으면 더 가야 되겠죠? 너무 제자리인데 뒤로 밀린 만큼 회전이 가 있어야 되고 아예 밀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딛는 발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정도 와야 되고 뒤따라 바로 이렇게 이 정도는 맞아야 되거든요. 요 다리도 이 정도. 다리가 온 정도는 요 정도는 와줘야 될것 같아요. 죽을 정도로 밀렸으면 정도 와서 밀려서 톡 무릎 꿇기 전에 요 정도 무릎을 잘 보고 앞으로 말고 밑으로 허벅지 눌렸다가 그냥 앞으로 골반이 나가는 정도만 회전 맞춰주고 앞으로 나가서 바닥으로 쿵 다리가 슬라이딩 뒤로 돼 있으니까 요 정도 타이밍이 공 이거 좀 빠른 느낌이죠? 쿵쾅 요 타이밍이면 되겠네요. 밀려서 다리가 끌려오는 느낌인데 너무 나른 느낌인데 키가 있어야 돼요. 맞기 전 키. 밀려서 들리기보다는 쉬어줘야 되겠네. 탕 빠르게 맞아야 되겠죠. 탕뒤 따라오는 발도 좀 빠르게. 타닥, 타닥. 그래서 옆으로는 요런 도 나오게, 커머니. 정면도 봐줘야 되겠죠?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이 정도로 맞으면, 왼쪽으로. 팡. 이 정도로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회전 각도 조금 신경 써주고
쪽으로 넘어갔다가 발을 디디면서 정상 쪽으로 넘어오게. 그리고 물을 끓게. 발 위치도 약간 얘도 들었다가 탁. 무릎을 잘 꿇으려면 조금 더 좁혀도 되겠죠? 무릎을 잘 꿇게 하기 위해서 얘도 살짝 무릎을 잘 꿇을 수 있는 위치에 발을 옮겨주세요. 꿇기 전키 꿇었을 때한이 정도. 발 위치를 조금 더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밀린 콩도 약간 이쪽으로 밀어줘도 되겠고요. 그래서 끌어주는 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다리 사이 컴이 가운데쯤 있는 게 편할 거니까. 무릎 꿇었을 때 이제 무릎 위치 너무 벌어지면은 이상하니까. 그리고 무릎 발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꿇을 때쿵 이때까지는 약간 여기 포인트 IK 여기 발 포인트를 좀 바꿔줍시다. 여기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게 요거 들려서 이렇게 다리 위치 하면서 컴을 조금만 더 나가서 컴 찍을 때 이제 다리를 살짝 펴줄 수 있게 이제 거리감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컴 움직임에 맞춰서 스파인도 더 수정할 수 있게끔. 일단 제일 중요한 요컴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밀릴 때뭐 정면에서도 보고 뒤로 옆에서 봤을 때 뒤로 움직임. 늘렸다가 앞으로 밀려 나와서 밑으로 쿵. 컴이 제일 중요하니까 컴 신경 써서 수정 한번더 해주시고 보여주세요.